근데 수찬아 너 담배 피니 이제? 수찬아 너 담배 피니? 아 야 너무 너무 센데. 아 진짜 아빠 약하게 해주세요. 아 진짜 아 저 너무 아파요. 아 진짜 아 시기 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. 영둥입니다. 제가 생일을 맞아서 제가 또 생일이 지난번에 제가 생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.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지금 현재 3월 17일 생일이 지난 지 12일 만에 선물들을 처음으로 개봉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으로 선물을 개봉하게 된 이유는 생략하고 싶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제 주소로 공개해서 선물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 회사로 제 리플 회사로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선물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 텀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3월 17일에 개봉을 하게 되었고요. 여러분들은 편집본을 보고 있으면 약 3월 한 24일 이쯤 보고 계시겠지만 제 생일이 그냥 3월달이었다는 것만 의의를 두시고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첫 선물 바로 깠는데 레트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받았고요. 선물 치고 말이 하는 거 아니야. 아니 원래 이런 쌈마이 맛이 좀 있어줘야 돼 영둥이한테는. 우리 집 앞에 택배 쓰레기 엄청 많이 나오겠다고 내일 건대 쪽 골목 지나가다가 어떤 집 앞에 택배 쓰레기가 뒤지게 많다? 그거 우리 집임.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. 그거 우리 집이에요. 너무 예쁜데? 와 이거 그냥 이 선반 색. 야 진짜 얘들아 이건 따로 내가 보여줄게. 이거 진짜 선반 색깔이랑 똑같아. 요거랑 이 색깔이 이 그 뭔 느낌인지 알지? 뭔지 알지? 색깔이 그냥 그 딱 그 내가 좋아하는 그 몰딩 이거 무슨 색이라 그러지 이거? 이걸 무슨 색이라 하더라? 그 정치색? 아니 깜넣는 짠 하나 넣어주세요. 다음 선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뭐야 또 무게가 또 무게감이 장난이 아닌데 이 친구? 이거 빨리 찍겠는데? 아 야 너무 센데. 아 진짜 아 좀만 약하게 해주세요. 아 진짜 아 저 너무 아파요. 아 진짜 아 씨 이건 참아볼게. 아 이건 뭐임? 이거 애플워치 그거 아니야? 스트랩? 암튼 내가 저번에 스토리에 빨래 날아갔다고 바람 부는데 그 뭐야 테라스에 빨래 걸어놨다가 빨래 날아갔다고 빨래 올렸잖아. 장난 아니야. 빨래집게 3명한테 선물 받았어. 이 센스쟁이들 진짜. 빨래집게 여기 있어. 아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센스가 넘쳐 너네. 나는 빨래집게 살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 근데. 이거 오빠 누나가 보내준 거. 안녕히 좋아 핑핑이. 아 감사합니다. 그리고 편지 들어있다. 편지는 나중에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. 귀여웅. 이거 그거야. 그 약간 그 뭐지 옛날 문방구에서 파는 귀여운 그 귀여운 불량식품들. 킨더 초콜릿 아폴로. 야 근데 이거 개맛있더라. 이거 진짜 핵꿀맛이야. ABC 초코쿠키 이거. 이거 약간 초코송인데 ABC 초콜릿 박아놓은 그런 느낌이거든? 존내 꿀맛. 이건 뭐야? 아무튼 이거는 접어놓고. 아 접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예뻐가지고. 아 미안해 먼저 읽어주세요 형이 있었어. 아 진짜 이거 이렇게는 어떻게 못 봤잖아. 에이 아니야 영둥님 선물 조금 허접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. 그래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는 더 좋은 거 해드릴게요. 격리기간 힘내. 아이 괜찮아. 이거 맛있다. 근데 이거 무슨 맛이냐 얘는. 괜찮아. 야 선물을 보내줬다는 거가 일단은 난 엄청 고마운 게 일단은 이걸 사면서 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. 너 집에 남아있는 불량식품 이렇게 모아서 준 게 아니잖아. 너가 이제 가가지고 영둥이 선물 줘야지 하고 골라서 사서 이것도 박스에 넣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집 그 주소 써가지고 전화번호랑 막 이거 귀찮게 해가지고 배송비까지 내가지고 배송을 한 거잖아. 이게 진짜 정성이야. 진짜 나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 난 누구 배송하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최근에 CD를 팔아가지고 CD 배송을 했잖아. 야 진짜 그 하나 포장해갖고 보내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뭐 나는 심지어 나는 돈 받고 판 거잖아. 근데 이거는 그냥 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해준 거잖아. 진짜 진심 돈가스야 진심. 감사합니다. 야 나 프루티스를 진심으로 개 좋아하는데 프루티스 이건 이따 바로 먹는다. 이거 나 진짜 개 좋아해. 이거 진짜 개 좋아해. 이거 나 나무위키에도 적혀있어.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야채곱창과 프루티스이다. 이건 뭐야? 야 너도 막 하나하나에 편지를 써놓은 거야?
야, 나 이러면 이거 편지 다 못 버려. 아무데 발라서 보습할 수 있어. 아, 보습. 나 완전 건성인데. 나 맨날 핸드크림 들고 다니면서 저거 하는데 얼굴에도 막 가끔 건조하면 바세린 바르고 이걸로 하면 되네. 어, 이건 나 화장품 칸 저기다 놔야겠다. 롤링 칼라링?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으면 이거를. 잼민이 시절 하루 종일 이거 가지고 놀았어. 심심할 때 윌슨이랑 같이 놀아. 이거 꼬이면 되돌아갈 수 없어. 내가 윌슨이랑 이거 갖고 놀아? 빨래 집게 4트째. 빨래 집게 4트째. 와 진짜 너네 센스 개쩐다. 어? 야 심지어 얘는 똑똑해. 와 얘는 예상했어. 이번 생일에 빨래집게 부자 되겠다. 키키키. 뭐야 너. 다음은 신발입니다. 이거는 리플 썬피디님이 선물해주신 거예요. 난 이거 뭔지 이미 봤어. 이게 구매 당시 이거 나이키 에어포스 1이거든? 나이키 에어포스 1인데 구매 당시에 출시된 지 3일밖에 안 됐을 때 사주신 거야. 이거 약간 썸네일로 할 수 있겠는데? 색감이 블랙이랑 주황색이랑 카키 그리고 레드로 이렇게 에어 써있는데 얘는 썬피디님한테 이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었고 바로 이거 찍고 촬영했었어 그날. 썬피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. 나 리플에서 신발만 지금 4개인가 받았어. 3개인가 4개.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선물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. 이제부터는 친구들이 선물해준 거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갈게요. 넌 뭐지? 얘 뭐 잔 같은데? 오 진짜 소주잔이야. 뭐야. 내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캐릭터인가? 영둥이 전용잔. 빨래집게 오트입니다 여러분. 아 사트 오트인가?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. 아 이거 친구가 준 선물이다. 이거 좀 놀랄걸? 이거 아마 알록달록한 신발일 거야. 근데 수찬아 담배 피니 이제? 수찬아 너 담배 피니? 수찬아 집에선 담배 피지 마라. 아 이 새끼 박스에서 담배 냄새. 수찬아 집에서 담배는 피지 마. 신발이 진짜 개대박이야. 개쫄지 않아 이거? 덩크야 덩크 하이. 와 진짜 개 이쁘다 얘는. 얘는 근데 어떻게 신지? 얘는 못 신겠어. 아까 수찬아 담배는 끊어라. 근데 수찬아 담배는 끊자. 아 감사합니다. 아무튼 이렇게 근데 또 마무리가 또 신발이어가지고 기분이 또 되게 좋네.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물 영둥이 생일 선물 선물깡 택배깡을 진행을 해봤습니다.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생일 선물 받아봤는데 일단은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안 좋고를 떠나서 일단은 하나하나 저를 정성스럽게 배송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선물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생일 선물 안 주셨더라도 함께 축하해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선물 받으면서 이제 제 리액션도 뭐 있었겠지만 선물 이제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선물 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친구들한테 어떤 생일 선물 하지 고민할 때 또 영상 보면서 이런 것도 해주면 좋겠다 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촌스럽지만 유튜브 마무리 멘트고요. 나 진짜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는 말 유튜브에서 단 한 번도 안 했거든? 감사합니다. 안녕!